인류에 향한 사랑. 첫 번째 인류 첫사람인 아담이 창조자의 명령, 굿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 선고의 결과는 영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과의 관계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육체적인 면에서는 몸의 영원한 사망입니다. 사람이 창조주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함을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된 아담을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그분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곧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품성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자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씨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창조자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마이너스 곧 돌아오면 영혼의 사망과 육체의 사망으로부터 살려주겠다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A. D.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모든 시대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곧 구드뉴즈가 모든 땅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또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험을 마치고 채점하는 선생님처럼 심판장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부분에서 마이너스 마지막 때 레스트 데이 때까지 사람이 문을 열면 구세주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죄를 사함과 동시에 영원한 쉼터인 천국에서 그와 함께 하리라고 강하게 권하시고 있습니다. 우후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